광주광역시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건데 범인은 이 교사에게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였습니다.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넘겨받은 부모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4살 난 딸을 맡긴 A씨는 지난 13일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찾아내지 않으면 자녀를 해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분 내로 찾아내. 못 찾으면 자른다 내가. 미치도 알았다. 뭐 때문에 이러셨는데요? 이런 협박 전화를 받은 부모들은 10여 명. 한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간 해당 교사가 연락을 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대부업자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넘겨받은 부모들의 연락처를 보고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최소 5곳의 불법 대부업체에게 부모들의 연락처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플에서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주면 자기들이 연락처가 있다. 저는 문물을 알려준 거예요. 경찰은 최근 붙잡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협박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폰하고 노트북 압수한 거 가지고요.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피해자들, 추가 피해자들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협박범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 부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이는 심장이 막혀져 있고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고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사건의 피해와 규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